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Markova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나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죽쇠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죽쇠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 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더니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더니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On ode i poče razglašavati po Dekapolu što mu učini Isus. I svi su se divili.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대한 이탈리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는 University Harvard 에코의 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그 테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만 이해하고 그 컨텍스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시, 특히 시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시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면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관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들에게 제시된 복음 말씀입니다. 이 텍스트, 성서적인 텍스트에 대해서 몇몇은 메주거리에 관계되고 또 몇몇은 이 성서의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마된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교 지역에 살고 있는 마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서가 전하는 대로 그는 마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부마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큰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과 살지 못하고 무덤에 있는 아마도 공동묘지 지역이었겠죠. 그 지역에서 그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세히 상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치고 고함을 지르고 뒹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족쇄도 쇠사슬도 묶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잔인하고 정말 극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자기 자신 자체가 엄청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부마자가 말입니다. 자, 영적인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만남입니다. 만남,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것은 그의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부마되었다, 마귀 들렸다라는 것, 그가 병들어 있다, 그의 어려움 자체, 난관, 그것을 어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조차도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났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서로가 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런 관계와 미팅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의 육신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물론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관계, 물론 먹고 입고 잠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부마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는 여전히 건강한 한 부분이 남아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부마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정말 멋진 부분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즉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그것에 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 마을로부터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멋진 생각. 이 오늘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흠숭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성, 묵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삶에서 나는 누구를 흠숭하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비와 은총과 관대함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 번만 읽고 끝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 메주거리에 발현 40주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40주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주거리에 40주년과 오늘 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본다면 정말 성사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사를 만났을 때 우리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메주거리 4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하느님을 흠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으로 건강하게 제정신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집으로 본당으로 기도단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구에서 자신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였고 자신들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이곳은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졌습니다. 메주거리의 영성의 핵심, 메주거리의 마리아 신심의 핵심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이고 고해성사이고 로사료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조배입니다.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이야말로 메주거리의 신심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메주거리를 분석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이, 마음이, 육신이 건강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 은총에 관해서, 자신들이 받은 은총에 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신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성체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성체를 영함으로써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흠숭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 나불대는 흠숭은 가능하지만 정말 삶을 온전히 바치면서 흠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저 그 부마자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정화된 상태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마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자신들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로 그냥 사는 것 그대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화되고 이제 예수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을 흠숭해야 하는 그 순간 그들은 떠나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이었고 변화, 전환, 이것은 그들에게 혁신이었고 전복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과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흠숭하기 위해서, 참으로 흠숭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성숙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신심의 여정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음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지역,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구역, 우리가 온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정말 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터치할 수 있는 증언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언을 전하도록 합시다.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